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 주요 관광지에서 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전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소개된 10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벤트는 다음 달 말까지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옥마을 포토존에서 멋진 사진 한 장 남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네. 한번 참여해보려고요. 저도요. 네, 네 생방송비 오늘 문자에서도 여러분의 사진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름 사진 컨테스트. 네, 샵 1991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지금쯤이면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휴가 사진 한 장과 함께 휴가의 추억들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오늘까지 폭염 경보가 24일째라고 하는데 네. 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사진이 혹시 있다면 저희 생방송 뷰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 여름을 돌아볼 수 있는 사진이면 뭐든지 환영하니까요.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첫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지금 순창에서 수확이 한창이라는 여름 제철 과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먹는 과일은 아닌데요. 몸에 좋은 효능이 많아서 최근 웰빙 과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과일일지 지금 확인해보시죠. 꽃을 피우지 않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신비의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의 정체를 알고 계신가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으로 사랑받는 그 이름 무화과.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의 숨은 매력을 지금 만나보시죠. 제철 맞은 오늘의 주인공이 기다리는 이곳. 먼 나라 열대 과일로만 알았던 무화과가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당당히 풍년을 맞았습니다. 와, 무화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요. 아, 제가 듣기로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무화과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무화과를 저도 먹으면 예뻐질 수 있을까요? 아이고, 그러면요. 예뻐질 수 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어떤 것들이 지금 잘 익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가 잘 익은 것은 네. 이렇게 큼직하고 네. 진 빨간색으로 색상이 변한 것이 잘 익은 겁니다. 잘 익은 무화과는 보기보다 여려서 반드시 사람 손을 필요로 하는데요. 근데 이 녀석 이름도 모양도 조금 낯설죠? 무화과 모양이 되게 예쁘거든요? 꽃처럼? 무화과는 없을 무 네. 꽃화 과일과 해서 무화과 꽃이 피지 않는 무화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게 갈라보면은 이 속에 수만송이 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 중에 네. 꽃송이를 먹는 유일한 과일이 무화과예요. 아, 꽃을 먹는 과일이네요, 완전. 네, 꽃을 먹습니다. 꽃을 품은 과일이라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반전 매력에 반하고 달콤함에 또 한 번 반합니다. 식감도 되게 몰캉몰캉하니 맛있고 이렇게 단 건 줄 몰랐어요. 이거 여성이 드시면은 네. 얼굴이 아주 예뻐집니다. 많이 드세요. 예뻐진다는 말에 바로 두 팔 걷어붙인 수연 리포터. 한 가지에 오직 하나의 열매만 맺는 무화과는 그만큼 귀한 몸 자랑하는데요. 이때 열매에 나타난 이건 뭔가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게 뭐예요? 피신화 성분인데 이 무화과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것이 뱃속에 들어가면은 네. 노폐물을 제거해서 항암작용, 항균작용 다 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고마운 무화과 따고 또 따도 끝이 없으니 역시 예뻐지는 길은 이토록 어려운 건가요? 무화과를 먹으면 예뻐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많이 먹으면 저도 예뻐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뻐집니다. 그게 바로 산 증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의 꿀피부 비결이 바로 요 무화과와 함께한 세월에 있다는 사실. 이제야 믿겠네요. 믿겠어. 아, 어머니 피부가 피부를 보니까 네. 언니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언니. 정말.
요즘에 막 기미, 주근깨 이런 게 여름이다 보니까 햇빛도 강하고 이래서 막 생기는데 어머님 보니까 하, 저도 무화과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무화과가 제철이 언제냐면 8월 초부터 네. 11월 한 중순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딱 제철이네요. 예, 제철이에요. 많이 먹어야겠어요. 네, 많이 먹어요. 어머니처럼 피부가 좋아지려면. 그쵸. 열매를 맺어 수확하기까지 꼬박 100일이 걸리는 무화과. 애정으로 일궈낸 무화과 하나하나 열심히 수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와, 지금 무화과 따고 왔는데 또 뭐가 남은 거예요? 또 포장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걸 분류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좀 큰 거, 적은 거 좀씩 분류를 해요. 무화과는 쉽게 무르기 때문에 포장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만큼 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죠. 그럼 이게 어디로 또 나간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 판매도 하고 또 여기로 직접 주문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택배도 하고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도 나가고. 자식과도 같은 귀한 무화과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 소비자에게 고고! 이제 남은 건 더 맛있게 즐기는 거겠죠. 지금부터 무화과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무화과는 저장성이 약해 먹는 방법도 더 다양한데요. 그 어떤 평범한 재료도 무화과를 만나면 특별해지는 법. 무화과 한상 납시오! 무화과 무화과 수연을 유혹하네. 오! 아니 지금 이거 무화과로 다 만든 음식들이잖아요. 네. 눈으로도 달콤함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한 상인 것 같은데. 긴 말 필요 없죠. 상큼함과 달콤함의 만남. 무화과 샐러드부터 한 입 가득 넣어줍니다. 맛있죠? 네, 너무 상큼해요. 네. 이게 칼로리도 적고 포만감을 줘요.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네. 이 무화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제가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샐러드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이 무화과 샐러드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간식계 떠오르는 샛별 무화과 말랭이도 한 입. 쫄깃쫄깃하면서 뭔가 간식으로 먹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저도 이거 많이 말려놓고 네. 매일 매번 자주 먹습니다. 아, 그냥 간식이 아니라 또 영양 가득. 고혈압, 당뇨에 참 좋습니다. 아, 영양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네. 맛도 좋고. 달콤한 무화과 잼을 듬뿍 바른 샌드위치 맛도 궁금하다 궁금해. 빵 먹을 때 딸기잼을 발라서 먹잖아요. 네. 근데 이 무화과 잼은 네. 이 먹을 때 이 씨앗이 씹히는 느낌? 이것도 되게 재밌고 네. 무화과만의 그 달달함이 네.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잼하고 말랭이는 1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무화과를 좋아하니까. 여기에 화룡점정 여름철 갈증 한 방에 물리치는 스무디 한 잔까지. 아니 수연 씨 그렇게 맛있어요? 이 무화과를 생과로 먹어도 맛있는데 이 그 많은 영양소들을 이렇게 갈아서 같이 먹으니까 네. 그 영양소들이 한 번에 제 몸으로 바로바로 흡수되는 느낌? 함께 먹어 더 맛있는 무화과 만찬의 시간. 무화과 하나로 배 든든히 채웠습니다. 아, 오늘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무화과라는 이 과일을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맛있는 과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네. 어머님이 또 이렇게 잼으로도 빵 샌드위치도 만들어주시고 또 샐러드도 해주시고 이 말랭이까지 먹어보니까 또 더 매력에 빠졌거든요. 네. 이 맛있는 무화과가 네. 우리 국민의 1%만 알고 있는 과일이에요. 온 국민이 이 무화과를 좀 많이 사랑해주고 드시고 건강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화과가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 있는 과일인 것 같네요. 우리 무화과를 위해서 건배 한번 할까요? 좋죠. 네. 아, 자 그럼 무화과를 위하여! 겉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진 않지만
그 속에 더 달콤한 꽃을 품고 있는 매력적인 과일 무화과. 무더운 여름 무화과와 함께 달콤한 에너지 충전해 보세요. 네, 아 저는 무화과 이름은 들어봤지 생과를 직접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이 맛과 영향이 뛰어나서 미국에서는 올해 식품업계를 꼽을 이 과일로 무화과를 꼽았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재배하는 면적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찾는 사람도 많고요. 또 활용도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하나를 먹으면 과일 10개를 먹은 것만큼의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데요. 또 특히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아서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고기 말고도 다양한 요리와 함께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여름 사진 콘테스트입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이색 과일이나 디저트, 또 특별한 보양식 사진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죠. 네, 지금 휴대폰에 있는 사진 한 장 꺼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장 꺼내봤는데요. 제가 뽑은 사진은 바로 이러한 사진입니다. 바로 여기요. 보이시나요? 바다네요. 네, 이 세계 3대 석양이 보인다는 이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가 아니라요. 네. 바로 우리 저 가까운 이 부안입니다. 아. 부안에서도 이 변산 해수욕장이 아니라 이 모항 해수욕장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서 가봤는데 그렇게 이 풍경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또 저기 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생방송 뷰를 향한 이 마음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잘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느껴집니다. 네, 유진 씨는 여름 하면 떠오르는 사진 없을까요? 저는 사실 바다는 못 갔는데요. 네. 저처럼 어디 멀리 못 간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어떤 사진이죠? 네, 도원 씨가 보기에는 어디 갔나요? 보기에는 약간 정말로 지금 그리스에서 그렇죠. 찍은 사진 같습니다. 하지만 네. 동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 멀리 못 가신다고 해서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동네 예쁜 장소들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여행의 기분도 낼 수 있답니다. 또 한옥마을의 포토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네. 꼭 챙겨야겠더라고요. 저 포즈로 10개 포토존 가서 사진 찍으면 선물 당첨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한가요?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처럼 올 여름을 기억할 수 있는 예쁜 추억이 담긴 사진이 있다면 지금 생방송 뷰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지금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눈과 입이 즐거운 연 요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하얀 백년의 자태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전남의 무안으로 가보시죠. 푸른 잎이 넘실대는 연의 고장 무안. 이곳에는 제철을 맞아 아름답게 핀 연꽃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이 없는 연꽃이 다양한 음식으로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전통 연 요리에서부터 이색 연 요리까지 각양각색 연꽃의 무한 변신이 지금 시작됩니다. 연꽃이 활짝 피어있는데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살살 물이 나오면서 힐링이 돼요.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아니 근데 여기에는요 왜 이렇게 연꽃이 많이 피어있는지 정말 의아한데요. 기분이 굉장히 좋긴 한데. 동양 최대의 백년 자생지인 무안 해산 백년지. 제철을 맞아 연잎과 연꽃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곳 무안이 유명하다라고 해서 연꽃을 보러 왔는데 이곳은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동양 최대 10만 평을 자랑하는 백년꽃으로 유명한 해산 백년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예쁜 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6월 20일 경부터 9월 말까지 매일 피고 지고 백년꽃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곳에는 하얀 백년 그리고 붉은 홍련과 다양한 연꽃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걷는 곳곳마다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물분수도 뿜어져 산책로를 걸으면서 활짝 피어난 연꽃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연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우리들의 입맛 사로잡을 연 요리 맛보러 가볼까요? 요리 연구가 이지영 여사. 제가
오늘 네. 연요리를 맛보러 왔는데 오, 예, 예. 어떤 음식 해주실 건가요? 아주 맛있는 연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왔거든요. 예, 예. 정말 맛있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연요리의 대표주자 연잎밥. 온갖 잡곡 다 대령하고 여기에 싱싱한 연근과 널찍한 연잎까지 준비 완료. 연잎밥은 어떤 요리인가요? 연잎밥은 몸에 좋은 여러 가지 곡식과 여기 지금 견과류를 같이 이렇게 연잎에 싸서 먹는 요리예요. 몸에 좋다는 온갖 잡곡을 넣어 지어낸 밥을 연잎 위에 올리고 그 위에 대추, 잣, 은행, 연근까지 푸짐하게 올려 연잎으로 예쁘게 잘 감싸줍니다. 어울리죠? 저랑 하트 요리 맛있을 것 같아요. 향이 솔솔 올라와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싼 연잎밥을 연잎향 솔솔 배이게 2, 30분 동안 푹 쪄내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영양 만점 연잎밥 완성! 연잎이 되게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연이 특히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네.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나 뭐 아기들 그 철분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많이 좋고요. 또 이제 노화 방지. 맛과 정성이 가득한 연잎 밥상. 영양 만점 연잎밥과 연씨로 만든 연자죽. 연으로 만든 막걸리와 연가루로 건강함을 더한 요거트까지. 먼저 부드러운 연자죽으로 속을 달래주자고요. 되게 부드럽고 고소해요. 네. 연잎밥은 김에 싸 먹어야 제맛. 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연잎향이 솔솔 올라오는데요. 야, 이게 근데 김을 안 싸도 이 밥만 먹어도 영양이 그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푸짐하게 식사를 마쳤으면 후식까지 먹어주는 센스. 연 요거트와 막걸리로 마무리. 두 번째 연 요리를 해주실 분은 음식명인 죽음순 여사. 어머니만의 비법이 담긴 특별한 요리를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어떤 요리 해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그 연근하고 차돌박이에다 이렇게 말아서 구워가지고 제가 만든 비법 소스에다가 예. 이렇게 같이 졸여서 먹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요리는 연근 소고기 말이 조림. 먼저 차돌박이 위에 감자 전분 솔솔 뿌린 다음 연근, 파프리카, 양파를 차돌박이에 쫀쫀하게 말아주는 것이 포인트. 달궈진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내 명이만의 특제 소스 살살 뿌려주면 요리가 완성됩니다. 다음 요리는 연근 영양구이. 애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통 연근에다가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이제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속에 넣고 치즈랑 양파, 마늘, 파프리카를 프라이팬에 넣고 살살 볶아준 다음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1:1 비율로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통 연근 위에 치즈 깔고 다진 야채 올리고 고기 올리고 달달한 호박에 마지막으로 치즈 이불까지 덮어주세요. 160도 온도에서 10분 정도 구워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근 영양구이가 완성됩니다. 무안 전체가 지금 황토잖아요. 네. 황토에가 게르마늄 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성분을 몸에 뭐 활성산소 같은 것도 제거해주고 하니까 네. 몸에 굉장히 좋고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그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여기만의 연 맛이 있어요. 이번엔 연근 샐러드 한번 만들어볼까요? 접시 위에 연근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 위에 양파 올리고 블루베리 드레싱까지 넣으면 입맛 돋워주는 상큼한 연근 샐러드. 부드러운 연자 용안육즙까지. 이렇게 해서 명인의 이색 연 요리 완성입니다. 연 요리의 좋은 점이 뭔가요? 연은 그 우리 혈액순환을 도와주잖아요. 폐가 안 좋거나 뭐 목에 뭐 좀
텁텁한 기가 있을 때 연을 먹으면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연을 먹으면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렸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아 정말요? 네. 이제 요리를 맛볼 차례. 아삭한 연과 부드러운 차돌박이의 만남. 과연 그 맛은? 맛있는 소리가 나네요. 그러니까 고기는 고소하고 연근은 아삭아삭해요. 네. 다음은 연근 영양구이. 어, 치즈 늘어난 거 봐. 고기, 치즈, 야채, 거기에 연근의 우묘한 맛. 와. 이게 어린아이들이 먹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채랑 연근의 조화가 네. 기가 막혀요. 몸에 좋은 잡곡 듬뿍 들어간 연잎밥부터 명인만의 이색 연요리까지. 먹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연요리로 여름 입맛 제대로 챙겨보자고요. 무안에 오시면 맛있는 음식도 연요리도 많이 있고 예쁜 꽃들이 지금 연꽃방 중에 많이 피어 있거든요. 네. 놀러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무안으로 네. 놀러 오세요. 네, 아 정말 놀러 가고 싶습니다. 저도 연잎밥 먹어봤는데 아 정말 이 밥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요즘엔 다양한 연요리가 정말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향기롭고 맛있는 연요리 더욱더 다양하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게다가 연은 잎부터 씨앗, 뿌리까지 버릴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또 네. 몸에도 좋다고 하죠.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황산화 효과까지 좋아서 한번 연으로 건강밥상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네. 잘 봤습니다. 내일 저녁 메뉴 연요리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문자 키워드 여름 사진 컨테스트입니다. 여름 사진 컨테스트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여름 향기 나는 사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사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최근 전주에서 진행된 특별한 공모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주의 관광지와 열차를 주제로 한 공모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뷰 초대석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주시 한스타일 관광산업과 조용호 팀장 그리고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죠. 전북대학교 백인선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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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가 간단하게는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전주 여행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네. 어떤 거고 또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네일로 티켓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아,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이제 열차라는 컨셉과 그다음에 전주 여행을 합쳐서 영상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담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네, 이 전주시와 KTNG 그리고 이 코레일이 이렇게 참여해서 굉장히 네. 크게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달 말에 발대식을 했다고 네. 들었는데 성황리에 진행됐나요? 예, 전주역 앞에 이제 천마중길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대학생 100명이 전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거기서 출발에 대한 발대식을 갔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덕진공원이라든가 팔복예술공장, 한옥마을, 뭐 남부시장 이런 곳들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네. 사진을 보니까 규모가 네. 대단한데요. 예. 네. 네, 총 31개 팀이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21개 팀이 결승에 올랐다고요. 예, 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는 그 대학생들의 어떤 독창성, 시선에 대한 독창성이라든가 참신성, 그리고 이제 지역의 어떤 그 특색 등을 좀 더 고려해가지고 네.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최우 수상 한 팀과 또 어떻게 대상 한 팀, 최우 수한 팀, 그다음에 네. 우수상 한 팀, 그리고 나머지 이제 18개 팀은 입선으로 작으로요. 한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대상을 차지한 네. 백인선 학생을 모셨어요. 아,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 팀 이름이 뻔뻔 팀이네요. 네. 네. 수상 소감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큰 수상에는 큰 기대 없이 진행했던 영상 공모전이었는데 네.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또 저희가 공모전 자체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편집 능력도 떨어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전주를 진정 재밌게 즐기고 한 모습을 심사위원분들이 좋게 즐겨보시고 또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날씨가 더웠는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좀 힘들긴 했는데 또
재밌게 즐기다 보니 더운 거는 많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재밌게 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영상 공모전은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한 거예요? 아, 제가 상상 유니브라는 단체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네. SNS를 보다가 상상 유니브와 내일로 전주시청이 함께 진행하는 영상 공모전이 있다고 해서 친구들과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첫 번째 공모에 이렇게 했는데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러기에는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 뻔뻔팀만의 어떤 대상을 수상한 전략이 있었을까요? SNS상의 전주 여행에 대한 후기를 보면 네. 생각보다 별로다, 또 굉장히 뻔하다라는 후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비판이 전주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속상한 비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주를 더 재밌게 즐기고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담은 게 저희 영상의 큰 전략이 네. 된 것 같아요. 지금 영상으로 네. 보고 있는데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이 놀게 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찍을 때 정말 노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영상 찍는 카메라를 두고 저희끼리 막 놀고 또 영상 찍는 것 자체도 좀 재미있어가지고 네. 더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또 곱창도 나오네요. 네. 전주 하면은 전주 비빔밥밖에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전주에 있는 저희 세대라고 해야 되나? 저희 세대에서는 경리단길에 있는 갱리단길이 굉장히 인기예요. 아, 네, 또 그렇죠. 곱창 자체도 굉장히 인기고 해서 갱리단길을 소개하면서 곱창도 저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운 전주 그러니까요. 여행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은 뭐 다른 친구 두 명이랑 같이 상의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네, 모든 영상에 관한 거는 친구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이루어진 결과고 또 같이 상의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대상 외에 수상작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팀장님? 일단 그 SNS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요. 유튜브라든가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영상의 후반부 작업을 할 겁니다. 후반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코레일의 영상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시 홈페이지라든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모전이 계속해서 네. 열린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향후 뭐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년 그 이 공모대회를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다양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어떤 주제라든가 어떤 테마를 잇는 그런 여행을 한번 선정을 해서 전국에는 대학생들이 전주를 많이 찾아와서 좋은 영상을 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독창성과 완성도, 뭐 네. 지역적 특색을 많이 보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인선 학생 같은 경우는 곱창을 소재로 해서 네. 뻔하지 않은 걸 하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주요했을까요? 아마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곱창이라는 게 네. 요즘 또 트렌드예요. 사실은 이게 그 음식에 대한 트렌드들이 아마 젊은층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것에 대한 트렌드를 잘 맞추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심사위원에게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선 학생에게 하나 궁금한데 아까 보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원래 친한 친구들인가요? 네, 저희는 같은 학교, 같은 과 친구들이고 네. 평소에도 방학이 되면은 같이 여행을 다니던 친구들이어서 이번 영상 공모전이 뜬 걸 보고 그러면 전주 여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찍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을 미리부터 한 건가요? 그러지는 못하고 네. 그냥 재밌게 놀고 겸사겸사 하자 이렇게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이제 팀으로 수상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두 친구도 이제 이 TV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분한테는 이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두 친구 이름도 한번 언급하면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보내자 하면서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카메라 앞에 보면. 아, 네. 유정아, 천민아. 이번 영상 공모전 하면서 더운 날씨에 촬영 재밌게 해주고 또 여행도 재밌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또 이번 수상 받은 수상금이랑 해서 또 재밌는 여행 하러 가자. 아, 네. 네, 좋네요. 이 영상 오래오래 기억될 겁니다.
네, 저도 영상 한번 꼭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네, 기대가 되는데 이번 공모전에서 제작된 영상들 더 많은데요. 이렇게 전주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연이 빚은 그림 같은 절경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록으로 물든 이 충남 적벽강의 여름 풍경과 이곳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 생활 8년째지만 요즘 같은 폭염은 처음이라는 마이클. 아무리 더워도 적벽강 절경 앞에선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야, 진짜 이 돌이 주라기에 나온 것 같아요. 주라기 때. 아, 진짜 오래된 돌 같은데 지구에서 쭉 빠지고. 야, 진짜 멋있어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주라기 공원이야? 예, 여기 주라기 석 맞죠? 어, 저기 여기. 공룡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어디, 어디? 속이. 여기 안에 속에. 공룡이 있다는 뜻이요? 그렇죠. 종말이요? 속이는 거 아니지? 에이, 정말. 아이고, 속았어요. 안녕하세요. 에,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예. 아, 금산 적벽강이라는 곳이에요. 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렇죠. 바위가 지금 복지어. 예. 붉은 적벽. 와. 적벽하고 금강하고 만나서 예. 적벽강이 되는 게 바로 여기 금산의 적벽강이에요. 그렇구만. 예. 금강의 물줄기가 붉은 바위산을 만나 적벽강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30m 높이의 절벽 아래로 유유히 흐르는 맑은 강물. 한 폭에 산소하네요. 수제비 혹시 알아요? 수제비 알죠.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예, 와요. 에이, 그런 거 말고. 무슨 거요? 내가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 수제비에. 오케이. 자. 그 돌을 먹으려고요? 돌? 예. 에이, 먹을 수 없죠. 자, 예. 한번 보세요. 예. 어, 많이 예쁜 수제비라고요? 수제비. 아, 저도 잘하는 거. 한번 전... 해보세요. 어, 좋은 친구를 찾아야지. 자,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여기. 자. 마이클 실력은 어떨까요? 오. 우와, 꽤 멀리 나갔어요. 진짜 난리 갔어요. 오, 젊으니까 낫네. 우리도 어렸을 때 이런 강에서 그런 오, 수제비 미국, 놀이? 미국서도 이런 거 해? 예, 그렇죠. 영어로 할 때는 스키핑 락. 강에서 물수제비 뜨는 건 만국 공성인가 봅니다. 추억놀이에 푹 빠진 미국 아재. 돌멩이 하나로도 이렇게 잘 노네요. 선생님 그거 봤어? 어이구. 선생님 어디 갔지? 선생님! 어디 가셨는데? 이 가마솥 더위에 언제까지 강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안 그래요, 마이클? 어? 거기서 뭐 하는 거 같은데? 보트를 타는 거 아닌가? 랩트? 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와, 진짜 재밌다. 빨리 가야지. 사람들은 지금 운동하고 있어서. 오, 잠시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저는 와 이 보드를 봤는데 혹시 저도 탈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제가 몸무게 좀. 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전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제가 이쪽에 타면 너무 가는 거 아니겠죠? 아, 이쪽에 타면 반대쪽에 다른 분들이 두 명 타면 되니까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물 맑고 주변 풍경이 좋은 적벽강은 여름이면 래프팅 성지가 됩니다. 물살이 적당해서 묵직한 마이클도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적벽강 상류에서 출발해 5km를 내려가는 코스. 보트 뒤집힐까 걱정하던 마이클도 힘차게 눈을 졌습니다. 사실 한낮에 여름 볕이 얼마나 뜨거워요. 래프팅의 매력은 언제라도 패드를 내려놓고 강물에 풍덩. 바로 이거죠. 와, 진짜 되게 시원해요. 지금 무더위 때문에 땀 너무 많이 흘려서 아까 그 배를 타면서 진짜 빡센 운동했는데 땀 많이 나왔는데 입소했으니까 와 진짜 시원한 느낌. 올여름 워낙 가물어서 적벽강 수량이 예년만 못한데요. 강 옆으로 펼쳐지는 초록빛 여름 풍경과 시원한 물보라를 보니 삼복더위가 저만치 도망가는 기분입니다. 정말 재밌죠? 래핑하는 거. 그리고 한 보트에 탄 것도 인연이라고 노를 저으면서도 소다 300양입니다. 넉살도 좋은 마이클. 쉬워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와. 보트 위에
뒤에서 바람도 쐬고 강구경도 하면서 쉬엄쉬엄 2시간을 내려왔습니다. 래프팅 마무리는 역시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물싸움. 오늘 적벽강 물 많이 먹네요. 미국 아재 마이클도 반해버린 적벽강은 여름 내내 시원한 물놀이터가 됩니다. 어? 가슬기도 사나 봐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 뭘 잡고 있어요? 아, 지금 다슬기 잡고 있어요. 네. 와, 다슬기 여기서 다슬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다슬기 많이 나와요. 이야, 바로 나와요? 막 그런 거. 네. 오. 하나, 둘, 적벽강 낡은 물에서 사는 다슬기. 긴 가뭄에도 용케 몸집을 키웠습니다. 입맛 없을 때 다슬기 넣고 된장국 끓이면 이만한 보양식이 없죠. 다슬기 잡는 재미에 푹 빠진 미국 아재. 안 말리면 해질 때까지 잡을 기세인데요. 마이클, 된장국 먹기 전에 더위 먹겠어요. 오늘따라 적벽강이 더 시끌벅적한 이유. 강촌마을에 침체가 일렸습니다. 와, 여기 팔 차갑게 마는 거구나. 진짜 시원하죠? 시원하겠어요. 어휴, 선생님, 여기 계셨어요? 오, 아니 예. 왜 이제 왔어? 아니, 기다렸다고. 저는 선생님을 찾다가 랩트를 타고 쭉 강에 가지고 예? 다슬기 그 거시기를 뭐 잡으러 갔고 여기 많이 걸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고생했구만. 아,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기 금강 여울축제장이야. 아, 여기서 계셨구나. 야, 근데 팔 좀 한번 담궈 봐봐. 야, 이거 팔 좀 한번 담궈. 시원해요 이거? 우와, 저도 한번 해도 되겠어요? 다 한번 해볼게. 여기. 아이고, 너무 엄살 아니에요? 땀이 흘렸어. 한여름에도 땀 쏙 들어가게 만드는 이물은 금산군 구리만의 자랑이자 보물입니다. 수돗물 같기도 얼음물 같기도 한 이물의 정체는 발 차갑지? 야, 너무 차가워요 이거. 이건 금강 여울 축제장에서도 하이라이트야. 노내기샘이라고. 예. 나와. 그럼.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예. 겨울에는 따뜻한 게 바로 노내기 도내기 샘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최고의 피서겠는데요. 오늘은 적벽강을 나룻배 타고 건너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겨울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얼음 됐을 거 아니에요? 얼음 위는 걸어서. 걸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다리가 놓으니까 네. 다리로 이제 지금은 다니지. 강 건너 마을이나 학교에 갈 때 작은 나룻배는 든든한 발이었습니다. 뱃사공이 없을 땐 타는 사람이 직접 줄을 당겨야 했죠. 마이크 씨 뭐 하는 거야? 저 지금 당긴 거 있잖아. 안 당겼잖아요. 아예 그거는 연습이었습니다. 연습. 예. 마이클, 연습은 이제 그만. 안전은 좀 부탁해요. 폭염주의보가 있던 날, 강촌마을엔 반가운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와, 깜짝이. 비가 오니까 진짜 시원해졌어요. 물 조심. 더위를 식혀주는 소나기만큼이나 마이클이 손꼽아 기다린 건 바로 금산 대표 음식. 금강에서 잡은 빙어는 도리뱅뱅으로, 살마른 메기는 얼큰한 어죽으로 팔팔 끓여내는데요. 맴물고기를 푹 삶아 인삼까지 썰어 넣은 어죽은 여름 보양식으로 제격이고요. 80덩어리 도리뱅뱅도 영양 만점. 와, 진짜 맛있겠어요. 네. 그럼 이거는 어죽이고 얘는 뺑뺑 도리뱅뱅. 도리뱅뱅. 네. 와, 되게 맛있어. 맛있겠어요. 그럼 도리뱅뱅이 먼저 드셔보세요. 오케이. 오, 진짜 매운맛 맛 냄새 나온 것 같은데.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 이건 집으로 가져가야 되겠어. 막걸리 한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와. 막걸리보다 입안에 불부터 꺼야겠는데요. 그 청양고 주신 거는 장난 아닙니다. 와. 청양고 좀 빼고 드셔야 돼 이제. 지금 살아있는 메기를 갖다가 압력밥솥에 이제 끓여요. 그래가지고 그 뼈나 내장이나 이런 걸 다 발려서 살만. 맛있는 음식 앞에선 긴 말이 필요 있나요? 표정만 봐도 알겠네요.
단비리죠. 비린 맛이 안 날 거예요. 와우. 여기 라면만 넣으면 진짜 진짜 맛이 있을 텐데요. 예부터 금산 사람들은 어죽 한 솥 끓여 나눠 먹으며 여름을 보냈습니다. 칼칼한 어죽 한 그릇과 도리백맥이 한 접시면 남은 여름도 문제 없습니다. 마이클도 힘이 불끈 나죠? 아, 와,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진짜 맛있는 어죽 도리뱅 뺑뺑뺑뺑뺑을 먹어서 야 진짜 제 몸에서는 기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많이 세 버려서 앞으로 래프팅은 천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 예. 래프팅 하러 가요. 예? 래프팅 하러요. 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래프팅 안 해요? 아 갈 데 있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뿡뿡. 맑은 물길 따라 강촌마을의 여름이 깊어갑니다. 적벽강에서 보는 즐거운 하루. 더위를 날리고 에너지도 든든하게 충전. 유쾌한 미국 아재 마이클의 무궁무진 충청 유람길은 계속됩니다. 네,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또 시원한 래프팅도 즐기고 신선이 부럽지 않다 하는 말을 바로 이곳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휴가 떠나지 못하신 분들 이 금산 적벽강으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금산에서 맛볼 수 있다는 도리뱅뱅과 여죽은 이 무주의 향토 음식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아, 금산에서 다시 보게 되니까 왠지 모르게 반갑네요. 그렇습니다. 네. 적벽강의 물줄기가 무주 금강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강을 따라서 먹거리들도 닮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상 잘 만나봤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여름 사진 콘테스트 여러분들의 사진과 문자 받아봤는데요. 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시원한 소식들이 있을까요? 먼저 2907님.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몽골 초원이에요. 저희 얼마 전에 뷰 초대석에서 왜 몽골 봉사활동 다녔었는데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일교차가 심할 것 같지 않은데 아 부럽습니다. 네, 네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약간 흐려 보이긴 한데 아주 시원해 보이죠. 요즘 우리나라와는 다른 것 같지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몽골 하면 역시 말 아닙니까? 말들이 이렇게 2907님 옆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연과 하나됐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좀 새삼 느끼게 되네요. 네, 정말 타프인 초원만 봐도 마음까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맑고 좋은 거 많이 보시고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자는 0729님. 친구들과 함께 대둔산에 있는 지핑을 타고 왔어요. 여러분도 지핑으로 더위를 날려보세요. 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어떤 풍경일까요? 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못 해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취하시는데 네. 저 여유가 정말 부러운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아마 여름 동안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을에 한번 가서 단풍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멀리 가지 마시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근처에도 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군산의 선유도에도 짚라인이 있고요. 또 완주 대둔산에도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요 두 군데 가셔서 짚라인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유 있게 인증샷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429님. 여름엔 역시 여행이죠. 뱃속 아기도 함께 괌에서 보냈답니다. 내년에도 시원한 여행을 기약합니다. 왠지 이렇게 손을 들고 저희에게 인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저렇게 바다가 저렇게 색깔이 맑을 수 있나요? 아유, 그러니까요. 네. 뭐 마치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 속도들이 다 보이는데 네. 저런 곳은 언제 가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 뱃속에 아이가 나오면 이제 내년 여름에는 4명이서 함께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때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조언을 해드리자면 제가 가봤던 이 부안의 모항 해수욕장도 좀 맑고 깨끗했습니다. 네. 추천해드릴게요. 한번 가보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5422님. 전주역 첫 마중길에 있는 작은 분수대에서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아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났네요. 아 맞아요. 제가 주말에 저기 천마중길 지나갔는데 네. 정말 아이들도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이렇게 막 첨벙첨벙 물놀이도 하면서 그걸 이제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부모님의 네. 표정을 보면서 아 저는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옷에 젖어도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그 순수함이 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 부모님들은 조금 더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이들은 더위가 뭐냐 난 놀란다 하면서 재밌게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중길도 좋은데 이번에는 또 전주 한옥마을 인증샷 이벤트 있다고 저희가 알려드렸잖아요. 네. 열 군데 포토존 찾아가면서 아이와 함께 이 추억 10개 쌓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이번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자는 0930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정방폭포에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더위야 물러가라 하십니다. 정말 저 떨어지는 폭포를 보니까 더위가 달아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한 6년 전에 정방폭포 가서 딱 저 위치에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딱 포토존이잖아요. 포토존이에요. 포토존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가족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으셨는데 아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폭포 보니까 저도 폭포를 보기 위해서 제주도 여행 한번 계획해보고 싶네요. 아, 아직 안 가보셨구나. 네. 이번에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추천 고맙습니다. 네, 폭포 사진 시원했습니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7731님. 얼마 전 딸과 함께했던 2018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물폭탄이 있어 어느 휴양지보다 즐겁고 또 추억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점프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다녀왔었는데 물줄기가 떨어질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 좋으셨나요? 네. 네. 저도 저기 지금 보이는 스테이지 뒤쪽에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맛있는 음식도 있었고 뭐 물폭탄도 있었고 가수들의 공연도 있었는데 정말 성황리에 치러졌던 점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내년에 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네, 내년에는 저도 참가자로 마음껏 즐기고 오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여름 사진 콘테스트 여러분들의 문자 사진 받아봤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총 세 분이십니다. 0729님, 1429님, 542님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내일 광복절입니다. 내일 광복절을 기념해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이색 패션쇼를 선보입니다. 네, 저녁 7시인데요. 박물관 야외 무대에서 근대 의상 패션쇼를 선보입니다. 생활한복과 교복 등 다양한 종류의 근대 의복으로 무대를 꾸민다고 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신앙송과 사물놀이, 또 댄스 퍼포먼스 같은 재미있는 볼거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광복절의 의미도 되새기면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저희가 광복절 기념방송 때문에 생방송 뷰는 쉬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홍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피트니스와 함께합니다.